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비유, 아름다운 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박준수 목사님에게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에서 밥은 주님께서 작은 연못에 배를 띄우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밥은 주님께서 낚시 도구를 가지고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 물속에 던지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던지시는 즉시 고기를 잡기 시작하셨는데 밥은 주님께서 낚시를 하실 때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잡을 때마다 더 많이 기뻐하셨으며 열정적이셨습니다. 밥은 주님께서 잡으신 고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기는 밥이 기대한 것처럼 대어가 아니라 병들고 빗바랜 고기였습니다. 그 고기들 하나하나가 상처가 벌어졌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기들은 너무 아프고 불쌍해 보여서 어떤 쓸모도 없어 보였습니다. 고기들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즐거움은 고기를 낚을 때마다 더 커져가 거의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보였습니다. 밥이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서 환상의 의미와 교훈을 계시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은 그날 아침 흑인 교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가증한 거짓말로 심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밥이 주님의 관점에서 이 밖에 받는 사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특히 마음이 강팍한 입원 환자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에이즈, 간질환과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병들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그는 주님 나라로 이 영혼들을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 잡으신 고기는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며 주님의 반응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 영혼들의 회심에 대한 천국의 기쁨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밥에게 거짓말과 박해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치유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밥은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그와 맡기신 사역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환상으로 나타내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밥은 이런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칭찬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당신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 이상의 인간 말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지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두 팔 벌리고 당신을 맞이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도 안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백만 가지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지은 자나 한 가지 죄를 지은 자나 다 죄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 의롭다 하시고 회개한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주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섬기며 주님의 형상으로 옷 입고 살다가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뵙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